안녕하세요. 성우 윤미당입니다. 여기는 동요호박을 심은 곳인데, 동요호박이 긴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봄에 5월달에 심은 것이 다 죽었다가 장마가 끝나니까 한달 전부터 다시 줄기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요 높은데 넝쿨이 조금 벗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넝쿨 한 가닥이 와가지고 저까지 해서 하나가 이렇게 열고 이쪽에 원순에서 조금 더 크게 열렸습니다. 여기도 넝쿨이 한 가닥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열렸습니다. 요즘은 찬바람이 부르니까 호박이 더잘 열리고 있습니다. 넝쿨이 좀 이렇게 실하게 나온 데는 처음 열릴 때부터 호박이 길쭉하고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. 이것도 한 4, 5일만 있으면 아주 알맞게 커서 따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고라니 그물 친 뒤에 지금 하나가 매달려서 열렸습니다. 이때 딱 따서 먹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봄에 이게 심었다가 열린 거는 지금 이렇게 몇개 여기다 따놓았는데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. 저쪽에도 저렇게 막 열려 있고 저기도 이렇게 열려 있어서 지금 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순이 조금 나와 가지고 여기도 호박이 하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여기도 고라니 그물망 친 곳에 이렇게 하나가 또 열려 있습니다. 이쪽에도 요 넝쿨이 벗어 가지고 여기도 예쁘게 호박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. 여기 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잘 열려서 크고 있습니다. 이거는 내일쯤 따서 해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호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동요호박이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부쳐 먹는 것보다는 쪄서 좀 너무 설득지 말고 좀푹 익혀가지고 무쳐 먹는 것이 제일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주 호박이 차지고 단맛도 있으면서 아주 먹을 만합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